2022년 고창군 소식지 2월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창에서 기차 타고 서울 가보자. 현재 고창군을 비롯해 여러 관련 지자체에서 서해안 철도 건설로 국제물류 중심지역으로의 부상을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보는 고창 무장형 관화와 읍성성곽 복원입니다. 문화재청이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고창 무장형 관화와 읍성성곽 복원공사 현장을 공개하면서 흥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고창군 의회는 국민이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연구하며 국민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는 책임 의회를 구현할 예정입니다. 따뜻한 고창의 겨울, 사랑의 온도탑이 187도를 달성했습니다. 고창군이 연말연시를 맞아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을 펼친 결과 사랑의 온도탑이 당초 목표보다 높은 187도를 기록했습니다. 고창군의 2022년 이렇게 바뀝니다. 임의용비 75세 확대부터 고훈수당 7만 원에서 9만 원 인상 등 다양한 소식이 있습니다. 고창군이 보증하는 최고의 품질과 맛, 노플 고창몰 2월의 업체를 소개합니다. 만성수산의 자포니카 민물장어, 대형원의 햇살 아래 돼지감자차, 한국노아스 식품의 9번 구운 운산주격, 청보리 잡곡의 잡곡 6종 세트, 진농식품의 복분자 발사믹 식초, 더오른 협동조합의 도라지 정수입니다. 차사고 구조 나선 성내면 사무소 직원들에게 감사의 손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고창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의 내용이 화제입니다. 도로에 빠진 차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도와준 성내면 사무소 직원들은 누구나 그 상황이 되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 것이라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고창군 가족센터의 다문화 가족 행복플러스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행복플러스 사업은 찾아가는 가족교육, 내 사랑 한국역사 탐방, 가족 볼링 수업 등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즐거움을 더합니다. 고창의 총에서 품격 있는 고창군 역사, 문화, 민속 촬영대회 입상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정기철의 농악놀이를 포함해 총 131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고창의 아름다움을 선보였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내기 고창 농업인들이 선배들에게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번에 열린 친환경 농업 전문가 위촉식에서는 선배의 지도로 후배 농부가 친환경 농업을 배우고 실천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2월 고창의 임무를 소개합니다. 김덕우는 조선 중기에 활동하던 의병으로 임진왜란 때 의병청을 설치하고 800인의 의병을 모집해 진주성 김천일의 진중에 보냈습니다. 고창 동호회수욕장 야간 경관 조명이 인생샷 성지로 불리고 있습니다. 동호회수욕장 경관 조명은 빛, 색, 물의 조화로운 만남을 주제로 아름다운 동화 속 풍경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창군청 2월호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